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님 모시고 전현희가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혁신과제에 대해 청해 듣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 후에는 두 분 같이 모시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토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정치인들이 상금만 되면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연고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여기를 오면서 사실은 이제 시댁이 선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는 뭐 항상 자주 오던 지역이라 저도 구미의 며느리로서 우리 구미의 가족이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잘 가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 연고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경남 통영에서 태어났습니다. 경남 통영에서 태어나서 부산에서 자라고 또 구미의 며느리고 그리고 사회생활은 서울 강남에서 시작하고 지금도 강남에서 살고 있습니다. 연고를 따지자면 정치적으로 민주당 이 정치인으로서는 완전히 가장 험지 중에 험지들만 이렇게 다 연고가 있는 셈이죠. 근데 그런 제가 왜 민주당에 왔을까? 저는 비례로 정치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우리 또 저랑 함께 활동하셨던 우리 김형근 의원님 계신데요. 여기에 계신 우리 경북에 그리고 또 경남이나 부산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아마 다 이 민주당의 당원으로서 그리고 민주당의 당적을 가지고 정치를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걸 지금 말씀 안 드려도 다 체험하고 실제로 알고 계실 거다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정치에 전혀 생각이 없고 정치를 전혀 모르다가 변호사를 하면서 어떤 계기로 이 정말 제가 사회를 바꾸고 뭔가 역할을 하고 싶다 그러면서 정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변호사 10년 차에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하겠다고 마음을 딱 먹으니까 그러면 당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럴 때에 저는 사실은 정치는 모르지만 대한민국의 당시에는 가장 이 정치에 있어서 걸림돌이고 망국병은 저는 제 수준으로는 이거는 지역 감정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지역은 이제 뭐 당 이름은 다 다르지만 그냥 국힘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은 국힘, 어느 지역은 민주당 이런 식의 이분법으로 출신지가 그 정치의 지역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거는 정치의 발전을 막는 거고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를 후진국으로 만드는 거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그 지역 감정이나 이런 것은 없어져야 할 구태다. 그래서 제가 정치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을 때 저 입장에서는 뭐 오라는 데는 없고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는 뭐 아무런 고민 없이 민주당을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 민주당이 일단은 호남당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당이었고 그리고 국힘 쪽은 TK당이다 일컬어지는 그런 데였고 그래서 영남당 이것을 깨는 것이 정치의 발전의 제일 중요한 과제다. 그래서 나는 힘이 없고 아무런 그런 뭐 정치적인 그런 정치력도 없고 그냥 일개 시민의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내가 정치를 하면은 나 같은 사람 한 명이라도 이런 정치의 지역 탑
타파, 지역주의 타파를 하는데 힘을 요만큼이라도 보태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민주당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치를 시작을 하게 됐고, 그리고 정치 이제 당시에 요즘쯤이 될 겁니다. 총선에 출마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뭐 끌어당겨주는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민주당 쪽에는.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비례를 신청을 했는데 운이 좋게 비례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정치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오늘 이 경북에 더민주 전국 혁신회의가 출범을 합니다. 경북에 민주당의 이름을 걸고 정치를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이죠. 그 삶을 걸어왔고 제가 강남에서 민주당의 간판을 걸고 그 강남에 역사상 24년 만에 처음으로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됐었는데 그 과정 하나하나가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뭐 영남이나 강남이나 모두가 똑같은 그런 동병상련을 가진 민주당 우리 당원으로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험지 중에 험지라고 일컬어지는 이 경북 지역에서 민주당의 이름으로 그것도 이런 혁신을 하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한 자리에 이렇게 모이신 이 분들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가슴이 뛰고 굉장한 연대의식과 동지의식을 느끼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이 과거의 독립투사와 같은 그런 분들이고 자랑스러운 분들이다 이런 걸 느끼고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존경하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박수를 쳐드려야 되겠어요. 얼마나 많이 힘드세요. 진짜 정말 대단들 하십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여기 이제 그냥 그 직접 정치를 하시겠다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 우리 대한민국을 바꿔보겠다는 그런 순수한 열망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그런 분들이 함께 하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정치라는 것은 저는 이게 꼭 국회의원이 된다 아니면 시구의원이 된다 이런 것도 정치지만 실제로 우리 사회를 바꾸고 더 좋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하는 것도 생활정치고 중요한 정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이 지금 더민주 혁신회의를 출범시키는 이런 일을 하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오늘 이제 더민주 혁신회의 경북 지역에 출범을 하는데 강연을 이제 요청을 하셔서 제가 흔쾌히 오겠다고 해서 이제 오늘 함께 했는데요. 제가 요즘 전국을 다니면서 저도 강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 강의의 주제는 이 윤석열 정권에서 왜 나는 윤석열 정권과 싸우고 있는가? 왜 윤석열 정권이 이 반드시 심판받아야 하는 그런 정권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저 같은 사람이 이 윤석열 정권에서 전면에 나서서 이렇게 투쟁의 선봉에 설 수밖에 없었는가? 저를 보시면 저는 사람들이 저보고 투사라고 그런 느낌이 안 든다고 그래요. 실제로 저는 투사가 아니었습니다. 투사는 아니었지만 그리고 저를 보고 정치를 하면서도 저보고 투사다 얘기하신 분들은 없었습니다. 굉장히 좀 뭔가 부드럽고 온화하고 합리적이고
정책 전문가고 이런 느낌이 나는 사람이지, 저 사람이 이렇게 좀 전에 우리 앞에 강의를 하신 강의연 위원장께서는, 총장께서는 투사시잖아요. 그분은 딱 봐도 투사잖아요. 근데 저는 딱 봐도 투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현재 전국을 다니면서 민주진영의 가장 최고의 투사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가 왜 투사가 되었냐, 윤석열 정권이 저를 투사로 만들었다. 그리고 저는 소시민에 불과하고 또 어떻게 보면 여성으로서 겁도 많고 눈물도 많고 마음도 여린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투사가 되었냐, 이 무도한 윤석열 정권이 하는 그 불의에, 그 불의를 참을 수 없고 분노하고 반드시 이것은 타파하고 싸워야 한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그것을 외면하고 도망치면은 비겁한 거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싸웠고 항쟁했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정권에 맞서서 맞짱 떠서 싸우는 그런 사람이 어쩌다 보니 전현희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얼떨결에 투사가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제가 이제 장관급 기관장의 권익위원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권익위는 임기가 3년으로 법에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정치적 중립기관이고 독립기관입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어도 법에는 독립성을 수호하기 위해서 임기가 보장이 되어 있는 그런 기구입니다. 비슷한 기관으로 감사원, 공수처, 검찰청, 경찰청 이런 기관들이 권력기관으로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하라고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정권이 바뀌어도 임기를 보장하고 지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정권이 들어서면서 지난 정권에 임명이 됐으니까 물러나라 이런 탄압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탄압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할 때에 도어스태핑에서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올 필요가 없는 사람인데 왜 오냐, 그래서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를 시키는 것을 신호탄으로 국힘의 의원들이 그 다음에 나서서 너도 나도 전현희 권익위원장 사퇴해라, 물러나라, 후안무치하다, 몰렴치하다, 수치심도 없다, 알박기다, 고액 알바다 뭐 이런 등등 파렴치범의 그런 저를 누명을 씌우면서 사퇴를 종용을 했습니다. 대통령부터 국힘의 당대표, 이 지역의 국회의원이셨던 조영 비대위원장이었나요? 하여튼 모든 국힘의 지도급 인사들이 다 저를 겨냥하며 사퇴하라 이렇게 지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수 언론과 언론들이 도배를 했습니다. 그 불러주는 그 단어와 그 발언을 그냥 그대로 언론에 도배하면서 저를 파렴치범으로 만들면서 사퇴를 종용을 했습니다. 똑같이 문재인 정권 때 임명된 감사원장은 이 정권이 들어서면서 국회에 가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지원기관이다 라면서 백기선언을 하고 대통령의 그런 행동대장임을 자임하는 그런 걸 굴복을 하면서 감사원장은 면제부를 받았죠. 그래서 감사원장은 지난 정권에 임명이 됐지만 한 번도 사퇴하라 이런 압박을 이 정권으로부터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 정권에 무릎 꿇거나 비겁하게 그렇게는 할 수가 없었죠. 당연히 법에 정해진 독립성을 수호하고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권의 사퇴 압박이 저한테 온 정권의 실세들과 그런
보수 언론들로부터 저에게 사퇴를 시키려는 그런 화살이 저한테 매일매일 쏟아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물러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마음이 여리고 눈물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 것은 어릴 때부터 불의에 대해서는 절대로 불의를 보면은 저는 헐크로 변합니다. 그리고 제가 잘 웃고 그래서 투사처럼 안 보인다고 하는데요. 불의를 목격하고 그럴 때는 눈빛이 바뀝니다. 그리고 헐크로 변하고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험지 중에 험지인 강남에서 당선이 됐을까요? 강남에서 제가 선거운동을 할 때 거기도 이곳 경북 지역과 마찬가지로 민주당 당원들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선거운동을 시작을 할 때에 제 옆에서 저를 도와주는 민주당 당원들은 처음에 출발할 때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지역은 내가 민주당 당원이다라는 얘기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민주당 당원이면 지역에서 사실상 배제되고 지역의 주류에서 빠져나가게 되고 사업도 할 수가 없고 가게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원이라는 얘기를 거의 하지 못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나왔을 때 모두가 제가 당선이 안 될 거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당원들도 숨어서 외면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혈혈단신 혼자서 저를 알리려는 그런 목적으로 커다란 해바라기를 가슴에 꽂고 그냥 혼자서 거리로 나섰습니다. 근데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또 더구나 민주당의 간판을 걸고 출마를 하니까 다 저에 대해서 눈길도 안 주고 명함을 주면 명함을 던지고 침을 뱉고 그리고 이렇게 지역의 행사장 가면 여기 왜 왔냐고 수근수근거리고 쫓아내고 그렇게 서럽게 운동을 했습니다. 행사장에 가면은 선거에 출마를 하니까 당연히 저를 유권자들한테 인사를 하고 행사에 있어서 여기 그래도 제가 이제 비례 출신이었고 그래도 국회의원을 한번 했잖아요. 그런데도 지역에서 행사를 하거나 이러면 국힘의 구청장이나 그쪽의 정치인들이 모두가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민주당 시의원 한 명 없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구의원들 몇 명 있는 그런 지역인데 구의원들도 저에게 민주당 구의원들도 저를 이렇게 멀리서 지켜보고 옆에 서지를 않고 그런 상황에서 선거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행사장에 가도 소개를 안 해줍니다. 근데 선거에 나오시니 제가 좀 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리고 싶어서 그냥 다 해바라기를 미친 여자처럼 해가지고 달고 다니면서 또 이 이름을 붙이고 다닐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저를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행사장에 소개를 안 해주니까 그냥 이 그 지금도 기억이 나지만 한 500명 정도 모여있는 큰 야외 행사장인데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기에 가서 소개를 받고 축사도 한마디 하고 그래서 저를 알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쪽에 국힘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들 쫙 그리고 간변단체들 다 앉아가지고 자기네들의 행사를 하는데 제가 거기 오니까 환영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소개를 안 해주니까 그냥 떼약볕에 500명이 앉아있는 거기에 무릎을 꿇고 행사를 방해하지 않게 해서 한 명 한 명 다니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전현입니다. 안녕하세요 하고 악수를 하면서 행사를 앞에 진행하는데 무릎을 꿇고 그냥 떼약볕에서 시멘트 바닥을 질질질 이렇게 다니면서 그렇게 한 명 한 명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눈물이 뚝뚝뚝뚝 서러워서 정말 아 이게 진짜 옛날에 우리 그 선배들이 독립운동할 때 그 마음인가 민주당을 민주당이라 하지 못하고 민주당 출신이라 하지 못하고 모두가 숨죽여서
자신들의 정체성도 얘기를 못하고 대부분이 국힘의 지지자가 있는 상태에서 모두가 나를 째려보고 저 사람 뭐하지 이러는 그야말로 적들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곳인 느낌이 드는 그 장소에서 그렇게 바닥을 기면서 그 행사에 참여한 500명한테 모두 다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게 지역에서 소문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멀리서 가슴이 아파서 울었다, 지켜봤다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씩 생기고요. 그러면서 그게 지역에 소문이 이렇게 쫙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작용이랄까? 그런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이 공조직으로는 아무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고 모두가 배척하고 다 그네들만의 국힘들만의 그런 리그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런 데에 주류에 제가 파고들 수가 없고 모두가 저를 배척하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주민자치위원회, 뭐 바른생활 뭐 위원회, 무슨 이런 간변단체들 몽땅 다 거의 뭐 강남은 완전히 완벽하게 다 국힘 조직이라 그래서 그냥 무조건 나는 이 유권자가 만약에 한 4, 5만 명이 된다면 한 7, 8, 아 유권자가 10만 명이라면 거기서 절반 정도만 내가 그 사람들 마음을 얻으면 된다. 그래서 나는 5만 명을 선거 기간 때 무조건 다 손잡고 악수를 하겠다. 그리고 악수를 한 번밖에 만날 기회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잊지 못할 기억을 주는 그런 정말 정성을 가득 담은 절박한 마음을 담은 그런 악수를 해서 나랑 악수한 사람 무조건 나를 찍게 만들겠다.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당시에 선거운동을 했었습니다. 운동이라 봤자 뭐 어디 가서 운동할 때도 없고 강남은 그냥 사람들 만날 때도 없고 그러니까 그 버스정류장이나 또 강남에는 재래시장도 없습니다. 저희 지역구는 그러니까 시장도 없고 그러니까 뭐 교회나 교회 앞에 성당 앞에 버스정류장 뭐 기차역 뭐 이런 데에 조금이라도 사람이 모인다 싶으면 그냥 무조건 가서 그다란 해바라기 하고 그리고는 정말로 뭐 절박하게 인사드리는 거죠. 그렇게 선거운동을 정말 눈물겹게 정말 매일매일 울면서 그렇게 했는데 지하철역에 이렇게 명함을 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던져버리고 침을 뱉고 여기에 왜 민주당이 왜 나와 여기 저리 가 뭐 완전히 반말하고 뭐 욕설을 퍼붓고 이런 건 정말 다변사죠. 그래서 뭐 저는 사실 안 될 줄 알았습니다. 거기는 정말 바위로 계란치기라 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 건 아니거든요. 무조건 100% 떨어질 거다 생각을 했지만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여기에 민주당의 씨앗을 심자. 그런 마음으로 정말 절박하겠는데 예측지 못하게 승리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얻은 교훈은 정말 절박하게 최선을 다하면 불가능은 없구나. 가능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정말로 독하게 그렇게 했었는데요. 제가 이 경북 우리 저의 또 어떻게 보면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당시에 저의 그리고 정치를 하시는 분들께서 당시에 제가 생각했던 그런 절망감 여긴 안 돼 이런 생각들을 다들 어느 정도 마음에 가지고 계실 거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 정치라는 것도 특히 선거라는 것은 정성인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성을 다해서 절박함을 담아서 하면은 바뀌더라 사람들의 마음. 그런 거를 저는 정말 실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정말 경북에서도 민주당 안 돼. 이런 게 이제는 우리는 그 패배의 시기에 벗어나서 우리 이웃들 바로 옆에 있는 그 분들의 마음을 얻으면 되잖아요. 한 분 한 분.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하나의 희망의 씨를 여기에 심는다 생각하시면 저는 경북에서도 우리가 기적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그게 기적이 아니라 정성의 결과일 거다. 그래서 그런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예, 했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이 주제로 강의를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이 동병상련을 느끼면서 또 여러분들께서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 경험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독합니다. 보기보다는. 마음 먹으면 끝까지 끈질기게 해냅니다. 그런데 저를 이 정권이 잘못 봤습니다. 그냥 생긴 건 부드럽고 유해 보이고 여리여리하니까 조금만 금만 주면 그냥 바로 물러날 거라 생각을 당연히 했겠죠. 근데 저를 다루는 방법은 오히려 아 이러이러저러 하니까 그냥 인간적으로 아니면 그냥 뭐 이 뭐 새로 정권이 출범을 해서 뭔가 이 윤석열 군킴의 정권에서 그렇게 힘을 모아서 뭔가 해보고 싶은데 뭐 양해를 해준다면 어쨌든 이런 식의 존중하면서 대화를 통해서 허심탄회하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얘기를 하면서 양해를 구한다면 제가 아 그래요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바로 탄압으로 바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냥 실력으로 저를 찍어 누르려고 한 거죠. 그리고는 감사원의 특별조사국 열몇 명의 조사관들이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칩니다. 제가 물러나지 않으니까.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권익위에 그냥 사무실을 상주를 하면서 그냥 저에 관한 모든 것을 탈탈 터는 먼지털이식 감사를 돌입을 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대부분 옷을 벗죠. 실제로 많은 문재인 정권 때, 지난 정권 때 임명된 기관장들이 이 단계에서 거의 대부분 옷을 벗었습니다. 우리 권익위에도 차관급 부위원장들이 옷을 벗었고요. 저는 독하다 했잖아요. 그리고 불의는 참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냥 신사적으로 얘기하면 대화가 얼마든지 됐을 텐데 바로 탄압이 들어오면 이 탄압에 대해서는 그 탄압에 굴복해서 물러나는 거는 저는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제가 설령 죽는 한이 있어도 그런 탄압은 반드시 저항하고 비겁하게 도망치지 않는다. 이게 저의 생각이고 그거는 그게 접니다. 그래서 탄압이 들어오고 감사원이 털고 그러면서 저의 저항은 시작이 됐습니다. 저의 모든 업무 추진비, 저의 뭐 차량 내역, 하이패스, 블랙박스, 그리고 뭐 카드 내역, 심지어 뭐 제 관사의 관사 아파트입니다. 관사에 무슨 물품이 있는지, 그리고 뭐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식사는 얼마짜리 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정책에 있어서 업무 지시는 누구에게 어떻게 했는지 그 결과는 어떤지 과정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무슨 말을 했는지 그야말로 저의 모든 것 영혼까지 탈탈 털 정도로 완전히 먼지 한 톨까지 다 뒤지는 정도로 그렇게 특별조사국 조사관들이 와서 그렇게 특별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검찰의 특수부하고 마찬가지로 물면 놓지 않는 반드시 정말 죽을 때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 유병호 사무총장의 직속 기구로 뭐 타이거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조직이죠. 그래서 이 조직이 떴다 이러면 공무원들은 저승사자처럼 다 얼어붙는 거죠. 그래서 그런 조직들이 그냥 저 하나 잡겠다고 쳐들어온 거죠. 그리고는 권익위 사무실에 진지를 구축을 하고 몇 달 동안 계속 저에 가서 팝니다. 정말 다리가 후들후들거리고 공포스럽고 이 끝이 무엇일까가 정말 그 가늠이 안 되는 하루하루가 공포스러운 그런 날이죠. 그리고 우리 부위원장 세 명을 다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부위원장 세 분이 다 물러나고 새로 차관급 부위원장 세 명이 검사, 판사 출신들이 다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는 조직 내에서 이 윤석열 정권의 직속 차관들 세 명이 조직을 장악을 하고 직원들의 보고를 차단하고 그야말로 섬에 제가 저 혼자 갇혀서 혈혈단신으로 고립이 되죠. 그리고는 모두가 저를 감시하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숨도 못 쉬는 그런 기간이 1년 동안 그렇게 보냈습니다. 중간중간 그러니까 저를 아끼거나 걱정하는 사람들이 이러다 큰일 난다. 차라리 왜 거기 있냐 물러나라. 저를 아끼는 분들이 그냥 그럼 편하게 살 텐데 왜 그거 그냥 쓸데없이 그렇게 고생을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많이 대부분 그렇게 하죠. 그리고 걱정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이러다 구속된다 그러다 죽으면 어떡하냐 그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실로 정말 죽음과 같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실제로 그런 저를 향해서 이렇게 쪼여오는 대통령부터 이 검찰 독재 국가라고 하는 이런 권력 기관을 이용하는 이런 탄압을 하는 그런 거를 그리고 국힘의 그 실세들이 다 저를 이렇게 쪼우는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보수 언론 연일 저를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면서 그렇게 쪼아오는 몰아 이렇게 몰아치는 그 상황에서 직장에서 권익위 내무위에서는 모두 다 그 세 명의 이 윤석열 정권의 금판사 출신의 부위원장들로 이렇게 완전히 애워싸져 있는 그 상황에서 밤엔 잠도 안 오고 먹을 수도 없고 안 넘어가요. 무서워서 솔직히. 그리고 걸어다니면 누군가가 뒤에서 미행하는 것 같고 항상 도청하는 것 같고 모든 게 그냥 잠도 안 오고 그냥 나날이 말라가고 머리카락에 스트레스 긴장 때문에 푹푹 빠져가지고 이러다 대머리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머리털도 푹푹 빠지고 그냥 거의 공황장애 같은 그런 느낌을 계속 보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치료도 받고 링게도 맞고 그리고 막 진짜 이 막 긴장감에 제가 고혈압이 그 즈음에 생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 쓰러지는 그래서 병원 치료도 받고 정말 이러다 죽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절대로 여기는 굴복하지 않겠다. 이를 악물고 내가 그 강남에서 거기서도 나를 그렇게 홀대하고 그렇게 없는 사람 취급하는 그곳에 정말 땅바닥을 기면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악수하면서 그렇게 펑펑 울어가면서 그걸 끝내 이겨서 승리했는데 여기서 제가 이 정권이 무도하게 탄압하는데 그게 무섭다고 제가 도망치면 이거는 비겁하다. 불의에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 절대로 지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끝까지 버텼습니다. 이런 게 제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저보고 투사라고 하는데 투사 같아 보이나요?
평소에 정말 저는 부드럽습니다. 정말 잘 웃고요. 잘 웃고 잘 울고. 근데 이 불이다 느끼는 이런 무도한 세력에는 저는 단호하게 그리고 절대로 지지 않는 불굴의 불의를 반드시 응징하고 심판하고 대가를 치르게 한다.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는 정말 가만히 뒀으면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권에서 저를 가만뒀다면 제가 엄청 일을 열심히 하고 또 나름 우리 직원들이 저보고 권익위 역사상 가장 열심히 일하고 가장 성과를 많이 낸 그런 위원장이라고 평가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성과를 내고 국민의 권익을 더 높이고 이러면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대통령이 칭찬받을 거 아닙니까? 다행히 이 정권이 저를 탄압을 하고 거의 선발을 묶어가지고 제가 실력을 제대로 발휘를 할 수가 없었지만 어쨌든 그런 이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는 정권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열심히 해라 이게 법의 취지인데 그걸 무리하게 자신들의 그런 측근이나 이런 사람을 임명하고 바꾸겠다는 그 잘못된 욕심이 저를 이렇게 사태압박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그러한 불의는 절대로 질 수 없다 그 생각을 하면서 1년간을 끈질기게 저항하고 투쟁하면서 1년을 버텼고 마침내 법에 정해진 임기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다 이렇게 물러나고 사퇴하고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다들 겁먹어하고 정치권도 그렇고 국회도 그런데 전현희 위원장 혼자서 싸워서 끝까지 견뎌내서 임기도 완주해서 윤석열 정권에서 처음 승리를 해서 너무 기분이 좋다, 힘이 난다, 희망이 있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저보고 승리를 했다라고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저는 아니다. 저는 승리를 하지 않았다. 왜냐? 법에 정해진 그 임기 당연한 거 아니냐. 임기를 마치는 게 너무나 상식이고 당연하고 그게 법치주의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연한 걸 하는데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1년 동안 그리고 지금도 그 여지는 사실은 계속되고 있어요. 이 정권에 부역하는 또 많은 극우 보수 단체들이 저를 계속 뭐 무슨 제목 무슨 제목 이러고는 계속 형사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원도 저를 대검에 수사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그래서 얼마 전에도 또 수사를 받고 왔습니다. 계속 집에 고발장이 날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정권에서 희망의 씨앗은 제가 강남에 출마해서 그 할 때처럼 희망의 씨앗은 하나 났다. 이 무도한 정권에 원칙대로 대응하고 굴복하지 않고 단단한 마음으로 그렇게 견뎌내면 이길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저도 느꼈고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민주당 당원들과 지지자들 민주진영에서 그런 걸 함께 느끼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도 이길 수 있다. 이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저는 그 삼국지 적벽대전 아시죠? 거기에 보면 조조의 군사에 대항해서 이 촉오의 연합군이 싸움을 이제 적벽대전 싸움을 하기 전에 무기가 없어 화살이 다 떨어져요. 그래서 제갈량이 아이디어를 내서 밀짚배를 띄워서 그 공격해온다 착각을 한 조조 군사들이 화살을 그 밀짚배에 쏘잖아요. 그러니까 한 10만 개의 화살을
모아서 그 화살을 다시 불화살로 만들어서 그 화살로 조조군을 섬멸시킵니다. 이게 유명한 적벽 대전이죠. 제가 힘들 때 뭐 여러 가지 저도 이제 이 정권이랑 싸워야 되니까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식으로 싸울까 이렇게 하면서 또 저도 병법을 익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삼국지를 읽고 삼국지 관련 영화도 보고 또 드라마도 보고 이러면서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적벽대전을 보면서 제가 이 윤석열 정권에서 탄압을 받는 이게 사실상 제가 죽음의 공포를 느낄 정도로 정말 집요하고도 엄청난 그런 도저히 견디기 힘든 그런 탄압이었는데 그 탄압이 저는 10만 개의 제가 화살을 맞았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10만 개의 화살을 맞으면 보통 죽죠. 저도 죽을 뻔했는데 다행히 죽지 않고 독한 마음으로 이를 악물고 죽지 않고 살았어요. 죽지 않고 살았는 그 자체는 저는 당연한 거다. 그는 아직 승리는 아니고 희망의 불씨를 하나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제 등 뒤에 꽂혀 있는 이 10만 개의 화살을 이제는 하나하나 뽑아서 그것을 이 무도한 정권에게 불화살을 쏴서 제가 이 무도한 정권을 반드시 섬멸시킬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0만 개의 불화살을 몸에 꽂힌 채 화살을 가지고 불화살을 쏘는 전사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지금은 윤석열 정권이 만든 투사입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무기가 엄청 많습니다. 제가 10만 개의 화살을 맞으면서 그 화살이 저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이게 비유지만 실제로 그게 어떤 거냐면 제가 법률가잖아요. 제가 그 1년 동안 탄압을 받으면서 그냥 받았겠습니까? 저에게 가해지는 이 무도한 정권의 그런 불법, 범죄행위 하나하나 기록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 기록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판례를 찾고 법령을 찾고 증거를 다 확보를 해서 그걸 모두 다 정리를 해가지고 정말 몇천 장에 걸친 고발장과 증거를 첨부를 해서 공수처에 고발 조치를 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네 차례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고발하는 게 아니라 빠져나갈 틈 없이, 빈틈 없이 그들을 구석에 몰아서 도저히 이기에 대해서 처벌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치밀하게 밤새워 준비하고 꼼꼼하게 준비를 해서 이들에게 불화살을 쏘았습니다. 현재 쏘기 시작했고요.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뉴스에서 봤을 겁니다. 공수처가 감사원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들어갔다. 작년에 제가 고발을 했고요. 고발을 처음 시작을 했고 작년 말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공수처 조사를 받았습니다. 참고인 고발인 조사죠. 그래서 제가 모은 증거나 제가 범죄 행위라고 생각되는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 지적을 해서 고발을 했고 그 내용을 공수처에서 다 확인을 하고 증거를 모으고 공수처도 그걸 철저하게 검증을 한 겁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1년 동안의 수사와 증거 채증을 거쳐서 이거는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라는 판단 하에 은밀하게 수사를 했죠. 소문 안 내고. 검찰처럼 비사실 흘리면서 장난치지 않더라고요. 공수처는. 그래서 공수처가 일을 안 한다 이렇게 막 언론에 또 얘기하고 우리 지지자들도 답답하다 하지만 그 시기에 정말 은밀하게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적들이 빠져나갈 수 없도록 목덜미를 확 지을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치밀하게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3주 전에 모든 준비가 끝나고 법원에 영장 청구를 했습니다. 법원이 감사원이라는 기관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려면 법원도 살뜰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권은 감사원과 검찰이라는 두 개의 권력 기관을 양축으로 해서 지금 사실상 권력 기관을 이용한 공포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을 지탱하는 두 가지 축이 감사원과 검찰이라는 거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문재인 정권 지난 민주 진영을 탄압하는 데 감사원과 검찰을 동원해서 주거니 박거니 하면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를 밑돌고 폭락을 해도 이 정권을 버티고 있는 것이 이 두 개의 권력기관입니다. 그 권력기관의 한 축을 본진을 쳐들어가는 것은 법원도 살뜰리는 일이죠. 그러나 공수처가 철저하게 준비를 했고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준비를 하니까 법원도 영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공수처가 감사원에 압수수색이 들어갔는데 몇 명이 들어간지 아세요? 공수처의 전체 인원이 몇 명인 줄 아세요? 공수처가 작은 기관입니다. 우리가 좀 더 탄탄하고 좀 큰 기관으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했었는데 굉장히 미니 기관으로 만들었어요. 검사랑 수사관이랑 다 합쳐서 50몇 명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기관이에요. 이 공수처에서 근데 제 사건에 대해서 특별수사본부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공수처장 직속으로 공수처의 가장 엘리트 검사들과 수사관들로 이렇게 특수본을 별도로 만들어서 이 사건을 1년 동안 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 쳐들어간 공수처의 인원이 모두 40몇 명이에요. 공수처가 통째로 감사원으로 들어간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공수처도 조직의 명운을 그렸다고 봅니다. 그리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를 한 것도 당군 이래 처음이거든요. 감사원이 이렇게 전체가 뚫린 것은. 압수수색이 했다라는 기사가 단 이틀 나왔어요. 이틀만 끝난 줄 아시죠? 지금도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아마 다음 주까지 할 것 같습니다. 한 3주 이상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다 죽었어. 범죄자들은 다 반드시 법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정권의 무도한 그런 이 정권의 그 무도함을 상징하는 행동대장으로 나서서 민주진영을 탄압하는 데 나선 그런 범죄자들에게는 반드시 법의 대가를 치르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준비는 다 끝났고요. 공수처에서 압수수색을 가는 순간 그것이 제가 준비한 불화살을 쏘기 시작한 순간입니다. 불화살은 지금 계속 쏘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공수처에서 압수수색이 끝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제가 고발 조치를 한 것은 감사원장, 감사원 사무총장, 감사원의 1급들 거의 대부분입니다. 감사원의 이 정권에 부역하고 행동대장으로 민주진영을 불법적으로 탄압에 나선 자들은 다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제가 불법적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저는 법률가잖아요. 그냥 불법인 것 같다가 아니라 증거에 의해서 판례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법 위반을 확실하게 이렇게 해서 꼼짝하지 못하게 걸려든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고발 조치를 한 겁니다. 범죄자들이고요. 불법을 명백히 저지른 그런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증거도 아주 세밀하게 빠져나갈 틈 없이 준비를 해서 불화살을 쐈고요.
그거를 제가 공수처가 감사원에 쳐들어갈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즉벽대전에서 그동안 저 혼자 혈혈단신 아무도 의논할 사람 없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고 혼자서 싸웠는데 같이 강남에서 제가 선거 시작할 때 혼자서 시작했듯이 그냥 혼자서 그렇게 했는데 연합군이 생긴 기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연합군 100만 대군을 몰고 적군을 진입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정말 환호성을 지렸고 드디어 이제는 시작이구나 그런 생각인데 이걸 제가 여러분들과 그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을 버틴 거는 그것도 승리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승리가 아니었다. 그냥 그는 법에 정해진 당연한 그런 일을 했던 거고 버텨냈던 거고 작은 희망의 불씨를 만들었던 거고 이제는 거기에 제가 1년 동안 맞은 그 화살을 이제는 적벽대전처럼 그 화살을 불을 붙여서 불화살로 범죄자들에게 반격하고 이제는 공격한다. 제가 공격을 해서 이제는 공격을 해서 반드시 승리를 하겠다. 그리고 그 승리를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민주 진영의 우리를 지지하는 지지자들과 함께 그 승리를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승리가 멀지 않았다. 승리가 눈앞에 보인다. 그래서 이 정권을 지탱하고 있는 두 축 중에 하나인 감사원의 범죄자들을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울어지고 뚝이 뚫리는 겁니다. 물이 새는 겁니다. 벌써 감사원이 얼어붙었습니다. 감사원도 얼어붙고 그걸 지켜보는 검찰, 이정권, 대통령실, 국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제가 맞은 화살이 불화살로 저들에게 갈 거라는 게 저에게 된 잣대가 완전히 내로남불이고 범죄 행위입니다. 저를 임기가 정해진 기관장을 사퇴시키고 압박을 해서 사퇴를 시킨 것은 이미 윤석열 정권의 검찰 사단이 문재인 정부 때 우리 환경부 대법원 블랙리스트 판결이 있는데요. 환경부 장관이 감사를 통해서 임기가 정해진 기관장을 쫓아낸 것이 직권남용이다. 그거를 윤석열 검찰 사단이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해서 문재인 정권의 환경부 장관이 직권남용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그 사안을 권익위에 감사에 그대로 적용을 시키면 저는 비록 물러나지 않았지만 우리 부위원장이 물러났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사퇴 압박을 받고 똑같습니다.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꼼꼼히 기록하고 증거를 채증하고 범죄 행위를 기록하고 판례와 법령을 찾고 1년 동안 그 공부를 엄청 했죠. 제가 완전히 전문가가 됐습니다. 그걸 제 몸에 맞은 그 화살을 차곡차곡 모아서 쏴준다는 거죠. 법령에 의해서 판례에 의해서 다 범죄에 해당되는 행위들을 불화살로 쏘면은 그 불화살을 맞고 자신들이 했던 그 잣대를 들이대면 거기에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불화살은 범죄 행위를 반드시 심판할 수 있는 그리고 저들이 저한테 준 무기였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엄청 많아요. 지금도 엄청 많고 이걸 사실은 이 저한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뭐 최근에 그 통계 조작이다 뭐 이러면서 문재인 정권 인사들을 장관이랑 청와대 뭐 실장 이런 분들을 수사 요청을 했습니다. 스물 몇 분.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그리고 공수처 압수수색을 방해하기 위해서
저들이 저질렀던 불법 하나하나 너무너무 많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화살을 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는 하나하나 기록하고 제가 맞은 화살을 뽑아서 불화살로 이들에게 심판하고 공격하겠다. 근데 제가 화살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우리 더민주 경북 혁신의 이 우리 회원분들에게 제가 가진 화살을 좀 나눠드리고 싶은데 받아주시겠어요? 이 화살은 엄청 강력합니다. 저들을 심판할 수 있는 그런 비기가 담겨진 화살입니다. 그래서 제가 몸에 꽂힌 화살을 몇 개 이렇게 분양을 해서 나눠드려도 저는 여전히 많이 있으니까 제 몸에 꽂힌 화살을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다 분양을 해드리겠습니다. 받아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다 받으셨어요? 받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화살에 불을 붙여서 저와 함께 이 무도한 정권에 대해서 불화살을 쏘아주시겠습니까? 네. 같이 한번 쏘아보실까요? 네. 네,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제 불화살을 분양하는데 좀 더 맞아야 될 것 같아요. 다 나눠드리려면.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무도한 정권 범죄 행위를 자기들이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 검찰 출신이니까 누구도 나를 수사하지 못할 거야 누구도 나를 건드리지 못할 거야 하는 이 오만한 정권에게 정의의 불화살을 우리 모두 함께 쏘아서 이 무도한 정권을 심판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제일 앞장서서 불화살을 날려서 반드시 승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